자,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. 왜 마지막이야? 뭐야? 이거 있어요! 그딱 기억 티가 팔고. 안 돼요! 계속 기억해, 밤새! 땅 의장인가? 밤새! 아, 이번에 잘하시면 돼요. 이번에. 근데 이번에 몇 배예요? 똑같습니다. 아, 그러면 빚을 못 갚잖아요. 서영이 형, 서영이 형. 그러네. 투자 노하우! 저 죄송한데 4배 안 되나요? 아, 안 돼. 종훈 씨! 저렇게 하지 마. 종훈 씨! 다섯 개 남아. 종훈 씨! 혹시 5개 대출? 그럼 돼, 그럼 돼! 어? 그걸 잠깐만. 안 돼! 하지 마. 형, 그만해, 이제. 아니야, 해라! 아니야, 형, 괜찮아. 내가 지금 3배 해도 연령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? 마지막 미션, 마지막 문제인 만큼 3배, 그리고 틀리면 3분의 1로 하겠습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3분의 1? 이번에도 역시 결과를 예측하고 오케이. 결과에 거는 거고요. 오케이. 문제 드릴게요. 이곳에서 가장 먼저 입수하게 될 사람은 뭐? 누구일까요? 입수하게 될 사람은 뭐? 누구일까요? 여러분은 절대로 에이. 의견 교환을 하실 수 없고요. 뭐야 이게? 아이, 맞나? 뭐야 이게? 입수의 기준은 머리끝입니다. 여러분의 자유입니다. 그러니까 투표를 어쨌든. 네. 자,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. 뭐야? 나일로입니다. 윤호가 그래도 춤이 잘 들어가니까. 가시죠. 선우야, 너도 주머니에 좀 있는 거 꺼내야 되지 않겠냐? 꺼내보세요. 딘딘이가 뛸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이제 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딘딘이 그냥 자꾸 유선호를 밀까? 어떡하지? 아, 이거 내가 하기엔 나름인데. 맞을까? 딘딘으로 갔어. 카드만 아니면 나 막을 사람 없어. 제가 근데 무게는 제가 더 나가요. 나 힘을 빼고 있어서 그래. 빠르지도 않아. 도망가지도 못해.